여성가족부가 오늘 공청회를 열고 앞으로는 부모가 협의해서 자녀의 성을 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밝혔습니다. 이를 두고 일부에선 이미 법적으로 엄마 성을 따를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문의 있어서 알아봤습니다. 호적에서 파겠다.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런 대사 많이 들어보셨죠? 사실 현행법상 맞지 않는 말입니다. 2005년 헌법재판소는 이 가족관계를 호주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호주제가 양성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 내립니다. 이후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호적은 가족관계 등록부로 대체되는데요. 이때부터는 무조건 아빠성을 따라야 했던 과거와 달리 엄마성도 따를 수 있게 됐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원칙상으로는 아빠성을 따라야 하고 단서 조항으로 부부가 협의한 경우에만 엄마성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요. 협의도 출생신고 때가 아닌 혼인신고 때 미리 해야 합니다. 혼인신고서를 보죠. 4번을 보면 자녀의 성을 엄마성으로 하는 협의 하였습니까?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신고서에 표기를 해도 부부가 서로 협의를 했다는 이런 협의서 따로 내야 합니다. 혼인신고할 때 협의 안 하고 이후에 자녀성을 바꾸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죠. 가까운 나라 사례를 볼까요? 중국은 1980년에 법 개정됐는데요. 팩트맨이 관련 법을 살펴보니 아버지 또는 어머니 성을 따를 수 있고 사회 질서에 어긋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성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정부 발표는 자녀는 아버지 성을 따른다는 이른바 부성 우선주의 원칙을 폐기하고 아빠 성 따를지 엄마 성 따를지는 부부가 협의해서 정하도록 원칙을 바꾸겠다는 계획인데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넘어야 할 단계는 아직 많습니다.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.